갑시다. 자, 경도에 따른 거를 한번 오늘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경도인데요. 저번 시간에 한 거 계속 쓰고 있죠. 저번 시간에 독일 베를린이 이건 동경 135고 이건 동경 15도였나? 그래도 아. 8시간 차이 나는 그죠? 뭐라고? 이게 동경이 뭐지? 이, 영어로 이건가요? 몰라? 웨스트는? 나까지 헷갈리게 만들어 이 새끼들 그냥 미치겠어. 그죠? 15도 나와야지 이거였어요. 이건 어떤 형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틀리면 얘기해. 자, 그 다음에 어저께 하던 거가 있었어요. 어저께 하려고 했던 게 문제를 보여주진 않. 런던 하나는 런던이에요. 런던이면 그래 그나마 쉽죠. 영국의 런던이에요. 영국의 런던이에요. 우리나라의 서울이래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지 동경 135라고 써 있어요. 영국은 말을 안 해도 모르겠어요. 영도죠, 영도. 그지? 맞아요? 경도가 영도예요. 근데 런던에서 6월 25일, 6월 25일 오후 5시래요. 오후 5시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니 이거 맞히는 거야. 이거 맞히. 저번 시간에는 이거 맞히는 거였잖아요. 베를린은 저건데 우리나라는 뭐니 하고 이거 맞히는 거였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뭘까요? 몇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지 먼저 해야 되겠죠? 몇 시간이에요? 이 계산해야 되나? 9시간이죠? 135 나누기 15니까 9시간. 우리나라가 빨라요. 빠른 건 뭐죠? 더 많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9시간을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후 5시가 몇 시가 되는 거지 이게? 17시 아니야, 17시. 그지? 17시에다 더하기 9 해야 되는 거죠? 더하기 9 해야 되는 거죠? 더하기 9. 더하기 9 하면 여기에다가 몇 시간만 더하면 돼요? 24니까 7시간만 더하면 6월 26일이 되죠? 6월 26일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7시간이니까 2시간 남죠? 2시간 남으니까 공 2시가 되겠네요. 오전 2시가 될 거예요. 답은 적어요. 몇 시간이 빠른지 느린지를 계산해서 더하고 빼고 하면 된다. 그죠?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림 이거 하지는 않았죠? 그림에서 로스앤젤레스가 여기 있네요. 그죠? 로스앤젤레스가 여기 있어요. 이 본초자우선의 서쪽에 있죠, 그죠? 서경이에요. 서경, 카이로. 카이로는 동경이죠. 동쪽에 있으니까 여기와 여기에 카이로는 뭐예요? 30도죠. 맞아요? 30도예요. 동경 30도예요. 동경 30도. 그죠? 동경 30도니까 이 런던하고 얼만큼 차이 나요? 써 있잖아. 15로 나누면 2시간 빠른 거죠. 2시간이죠. 2시간. 그죠? 로스앤젤레스는 LA 어저께도 했었죠. 이게 120이지? 120 쓰지? 그지? 맞아요? 120을 써요. 120 쓰니까 15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8이죠? 8시간 차이가 나는 거죠. 8시간. 8시간 느린 거고 빠른 거니까. 그지? 이게 런던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걸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 그림. 그지? 맞아? 런던을 기준으로. 그지? 얼만큼 차이 나는 거야? 10시간 차이 나는 거야. 맞죠? 할수 있겠지? 런던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위 그림을 보고 시차를 설명한 건데, 틀린 것은 하래요. 경도 15도마다 1시간 시차 나요. A에서 B로 이동하면, A. 날짜 변경선을 어떻게 가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 우리 배웠었죠. 미국에서 우리나라 넘어오는 게 이거죠. 이거 써놨었잖아. 이거 이 날짜 변경선은 우리나라 여기다 두고 미국 여기다 놨던 지도였어. 생각나? 맞아? 이거는 거꾸로 돼 있어. 그지? 거꾸로 되어 있어.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는 거 맞지, 지금? A에서 B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는 거지? 맞아요? 이렇게 가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하루를 더하는 거야. 하루를 더하는 건 빠른 거예요. 이건 뒤집어져 있어. 이게 동이고 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맞지? 잘 계산해야 돼. 어저께 봤던 지도랑 반대야. 그지? 아무튼 요렇게 가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면 더해줘야 돼요.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 동쪽으로 가는 건 이상하다. 동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는 건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표준시는 영국보다 9시간 빠르죠. 표준시는 본초자우선의 동쪽으로 갈수록 빨라지죠. 맞아?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그지?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24시간의 시차가 발생하죠. 걔 왔다 갔다 하면 24시간 시차 발생한다고 그랬죠. 위지도에서 서울의 낮과 밤이 정반대인 도시를 찾으면 부에노스아이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충 동경 뭐예요? 동경 135인데 반대가 어디지? 아, 위에서 찾아봐야 되잖아.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애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있는 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가 반대 있는 애. 우리나라가 130, 그러니까 120, 130요 정도 되면은 얘네가 같은 도를 찾으면 안 되지. 뭔 말인지 알겠어? 우리나라의 도랑 얘네 나라의 도를 합하면 180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우리나라가 동경 100, 120이라고 치면은 여기에서는 서경 어느 정도를 찾아야 되는 거야? 대충 60 정도를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야지 180도 반대에 있는 나라가 바로 부에노스 아이레스예요.
나라가 아니라 도시죠. 이거는 아르헨티나 뭐야? 아르헨티나. 국경에 있는 거야. 치료부터. 아르헨티나예요. 지도에서 서울과 12시간 시차가 나는 곳을 찾는 거예요. 낮과 밤이 반대라는 건 12시간 시차예요. 알겠지? A선에 대한 거. A선은 날짜 변경선이죠. 옳은 것은 동경 180과 서경 180이 만나는 곳에 있는 거죠. 그죠? 이거 한번 볼게요. 나는 4월 1일 날 인천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오전 9시에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탔어.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어. 시계를 보니까 얼마겠니? 라는 거야. 자, 일단 모스크바를 보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스크바가 몇 도냐 이게? 여기가 30. 그지? 응? 30, 15 단위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30 봅니다. 대충 일단 30 볼게요. 모스크바가 30이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135니까 우리나라는 9시간이고 얘는 2시간 빠르지. 그러니까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7시간 차이가 나는 거죠? 30도가 아닌가 보네. 45로 봤거든요. 아, 이거 어렵다. 여기는 표준 시간대가 그려져 있네. 어떤 거 여기를 같이 쓴다라는 거잖아. 그지? 이만큼이. 그지? 근데 모스크바는 이만큼을 같이 쓴다라는 거잖아. 그지? 고, 요, 여기가 어디야 지금? 이쪽이지. 이만큼이지. 그지? 맞아? 뭐로 봐야 되는 거야? 이만큼을 쓰니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봤어야 되는 거지. 그지? 어렵네. 그지? 맞죠? 그래서 얘네는 45도를 써요. 알겠지? 그림상 45도로 확인하는 거야. 자, 그림으로 45도, 모스크바가 45도 쓰니까 얘네는 3시간 빨라요. 우리나라랑 얼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6시간 차이 난다라는 걸 알았어요. 6시간. 자, 하나를 또 씁니다. 근데 요거 약간 응용이지, 이거는. 우리나라, 인천이든 서울이든 제주도든 상관 있나요? 없지요. 그죠? 맞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모스크바야. 모스크바는 보니까 45도라는 거를 알아냈어. 얼만큼 차이나? 6시간 차이가 나요. 자, 우리나라 언제라고 그랬어요? 4월 1일이라고 그랬어요. 4월 1일 오전 9시요. 오전 9시요. 근데 그때가 모스크바가 몇 시냐가 아니라
갔고 1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탔어. 10시간 비행기. 그러면 내려서 공항에서 모스크바 공항에서 시계 보면 몇 시니?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지? 응? 10시간. 아까는 없던 건데 일단은 쉽죠.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10시간 비행기를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꿔줘 볼 거예요. 10시간을 오전 9시에다가 더하면 어떻게지? 오후 1, 이게 10시간을 여기다 더해. 10시간을. 그러면, 오후가 될 거야. 오후, 7시. 19시가 돼요, 일단. 그지? 7시인데. 이 비행기 탄걸 먼저 계산해 주고, 비행기 탄걸 여기다가 해주고, 위에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야. 오케이? 알겠지? 뭐라고? 얘네는 6시간이 느리지. 맞아요? 느리지. 맞잖아. 이거 이렇게 가는지 이걸 구하는지 이걸 구하는지 다 틀려, 그지? 그래서 더해야지 되는지 빼야 되는지 봐야 돼요. 모스크바가 느리니까 어떻게 한다? 이 문제에서는 아까는 더했지만 뺀다. 얼만큼? 6시간을 뺀다. 빼면은 어떻게 돼요? 6 빼면 13인가요? 13? 그지? 13이잖아, 13. 맞잖아. 날짜 안 바뀌었죠? 4월 1일 13시니까 오후 1시가 될 거예요. 이해가나요? 비행기 탄 거, 약간, 그지? 위에 거보다는 난이도 있네, 그지? 어떻게 이걸 먼저 계산해 주고, 그 다음에 하면 돼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먼저 환산해 준 다음에, 그지? 다시 해 주시면 될 거예요. 시간 문제는 어려운 것도 있네요. 이 정도로 할까요? 비상이의 총 비행 시간을 구하래요. 비상이는 4월 11일 9시에 캐나다의 토론토로 갔대요. 토론토에서 캐나다에서 보니까 오전 8시였대요. 오전 8시였대요. 오전 9시에 갔는데 다 가르쳐 줬어요. 요때 비행기를 탔는데 이렇대요. 지금 한 문제랑 같은 거죠. 그죠? 맞아요? 비행 시간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거에서 다 가르쳐 줬고 얘만 구하면 되는 거지. 얘만. 맞아? 맞죠? 일단은 쓸 거를 써보면 돼요. 자, 일단은 여기서는 인천이라고 그랬어요. 인천은 동경 135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토론토가 서경 75도예요. 얘는 뭐예요?
75 나누기 15 하면은 5번? 그지? 5시간이 느린 거죠. 얘는 느린 거고 우리나라는 9시간이 빠른 거죠. 두 개의 차이는 얼마? 14시간이죠. 맞아요? 맞죠? 14시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계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4월 11일 오전 9시였는데 캐나다 도착해서 보니까 4월 11일 오전 8시래요. 그럼 비행기 얼마 동안 탔니? 라는 거예요. 비행기 얼마 동안 탔니?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로 간 거지. 비행기 뭐 동안 탔니? 라는 문제예요. 얼만큼 탔니라는 11일 이건 지네 나라 걸로만 한 거잖아. 그치? 응? 한 가지로 더 한 나라로 통일을 하면은 알겠지. 맞아요? 이거를 갖다가 번역해 보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떻게 돼? 우리나라 시간. 더해 줘야 되지. 더해 줘. 여기다 더해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 8에다가 자그만치 얼마를 더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지? 14시간을 더하면 뭐예요? 22시가 되는 거야? 22시? 맞아요? 22시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한 나라 거로만 계산해 보면 저기 비행기 얼만큼 탔는지를 알겠지? 맞아요? 4월 11일 22시였단 말이야. 이게 맞아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거였으니까 시간이 얼만큼 걸린 거야. 요거 계산할 땐 한 나라 이걸로 요걸 바꿔도 되고 그지? 맞아요? 아무거나 바꿔야 돼. 한 나라의 시간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뭐예요? 몇 시간 걸렸어요? 그죠? 13시간 걸렸어요. 자, 우리 시계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총 복습을 해볼게요. 필기 잘 하셔야 되고요. 우리 360도. 그죠? 360도를 돌죠. 하루에. 하루는 24시간이에요. 따라서 나누면 1시간에 15도 둔다라는 거예요. 경도 15도마다 1시간에 시차가 발생하고요.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는 24시간이 시차가 발생해요. 표준시는 본초 자원선에서 동쪽으로 갈 때마다 1시간씩 빨라져요. 우리나라는 본초 자원선보다 뭐예요? 135도에 있으니까 그지?
9개 빠르죠. 그래서 9시간 빠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죠? 반대는 늦어지는 거고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합니다. 날짜 변경선이 있어요. 미국이 동쪽에 있고 그래.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날짜 변경선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하루를 더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아까 봤던 지도에는 미국이 이쪽에 있었고 우리나라가 여기 있었어. 알겠지? 그 뒤집은 것도 있을 수 있어. 아까처럼. 그지? 북극에서 바라보면 또 얘기가 틀려지죠? 맞아요? 그죠? 날짜 변경선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그저 하루를 더 해줘야 돼요. 지금 문제를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풀어봤어요. 어떤 유형의 문제였냐면 독일과 한국이에요. 독일은 독일과 우리나라는 이 동경으로 비교해 보면 이건 8시간 차이가 난다라는 건 알았어요. 독일 시간으로 이거면 우리나라는 몇 시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8시간 우리나라가 빠르니까 더해 주면 됐고. 그지? 더해 주면 됐고. 자, 영국은 다행히 영국과 우리나라 서울을 비교하면 9시간이 우리나라가 빨라요. 영국이 6월 25일 오후 5시면 우리나라는 몇 시냐 그러면 9시간을 더해 주면 돼요. 빠르니까. 그죠? 그래서 쉽게 나왔고. 자, 우리나라랑 러시아 모스크바예요. 6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걸 알았어요. 우리나라 4월 1일 오전 9시에 비행기를 10시간 타고 가서 보면은 그 나라 시간으로 몇 시니라는 문제였어요.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간을 더해줍니다. 비행기 타고 간 시간을. 그지? 준 다음에, 그지? 더해주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이 나오죠? 그지? 그때가 러시아 모스크바 시간으로 얼마인지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랑 모스크바 비교하면 이제 이걸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지? 느려요. 느린 건 빼주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캐나다 토론토예요. 캐나다 토론토랑 계산하면 14시간 차이가 발생을 해요. 14시간 차이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시간, 캐나다 시간인데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간 시간은 몇 시간이니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간 시간은 어느 한쪽 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지만 나오니까 자, 우리나라 걸로 할 거예요. 이 캐나다 시간을 우리나라 걸로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14시간 차이가 나니까, 그지? 14시간 차이가 나니까. 요 캐나다 시간이 지금 14시간을 더해버리면, 여기다 더해버리면, 4월 11일 22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차는 13시간. 비행기 타고 간 시간은 13시간. 잘 정리하도록 합시다.